오늘은 이호석의 주력 종목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 이호석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의 주력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주력 종목은 KH바텍, 파인테크닉스, 인터플렉스, 세경 하이테크입니다. 네, 뭐 폴더블폰 관련해서 계속해서 판매량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는 삼성이 고전했던 중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투자 포인트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우선 폴더블폰 시장이 개화한다는 것 자체에 좀 큰 의미를 주고 있고요. 일단 첫 번째 종목은 파인테크닉스입니다. 이제 파인테크닉스는 이제 그 폴더블에 들어가는 메탈 플레이트, 내장 힌지라고 부르는데요. 이 메탈 플레이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메탈 플레이트라는 것은 이제 그 폴더블 폰의 패널 뒷면에 이제 부착이 되고 패널을 받쳐주면서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 이제 폴더블 폰이라는 것 자체가 한 20만 회 이상의 폴드 기능을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내구성이라든지 설계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 소재 변화라든지 하는 이제 고객사의 요구에 이제 그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파인테크닉스의 좀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현재 출시되고 있는 모델 이외에도 뭐 노트북이라든지 슬라이드라든지 다양한 폴더블 디스플레이에도 적용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결국은 폴더블 시장 자체가 확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폴더블 시장이 단순히 이제 한번 만들어지고 나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폴더블 출하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매출이나 이익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제 폴더블 시장의 개화의 큰 수혜주라는 것이 핵심인데요. 특히 이제 메탈 플레이트가 이제 가치가 있는 이유가 폴더블 폰 부품 중에서 이제 패널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공급 단가가 이제 가장 견조합니다. 왜냐하면은 메탈 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전자 제품하고 합쳐져서 모듈화돼서 이제 판매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에서 굉장히 가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 이제 판매처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중화권인데요. 중화권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이제 관련돼서 폴더블 폰에 대한 생산이 다 만들어지고 출시가 되고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판매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향후 조금 더 길게 본다라고 하면 뭐 애플도 무시할 수 없겠죠. 북미권 고객사로부터도 이제 관련된 그 수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신제품 폴더블 폰에 대한 출시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가 폴더블이 전체 회사의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출 비중이 80% 정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80%의 비중이라는 것이 한쪽에 쏠려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면 판매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이것이 이제 레버리지가 돼서 판매량이나 수익들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종목은 인터플렉스인데요.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뭐 디지타이저를 공급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타이저라는 게 무엇이냐면 폴더블 기기라든지 이 노트 갤럭시 S 시리즈, S 노트 시리즈죠. 갤럭시 노트 시리즈 같은 경우에 그 펜을 인식하는 전자 부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디지타이저가 좀 관심이 회사에서 중요한 이유는 기존의 주력인 FPCB보다도 제품 대비했을 때 판매 단가가 5배에서 10배 정도 높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뭐 작년만 하더라도 S펜이 뭐 탑재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폴더블 폰에 그리고 이제 노트 시리즈가 없어지는 일들도 있었기 때문에 디지타이저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많아질 것은 몰랐겠지만 이번에 최근에 있었던 신작부터 해서 뭐 S펜이 적용이 되고 있고 폴더블 폰 같은 경우에도 사실 넓은 화면을 사용하기 위해서 S펜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하반기에 뭐 갤럭시 Z 폴드 3라든지 Z폴드 3, 그다음에 처음 채택됐고 Z폴드 4까지 이 부분이 연장된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회복될 수 있는 국면에 들어섰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삼성전자 S펜의 생태계 확대가 되면서 그 부분에 따른 수혜가 점점 더 많아질 것이라는 것이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조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뭐 애플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 XR 기기를 이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XR 기기에 들어가는 그 FPCB가 PCB 같은 경우에는 RFPCB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모델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가 RFPCB가 지금 하반기부터 뭐 폴더블 향으로 지금 출시가 된다.
판매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당장 폴더블폰에 대한 디지타이저 수혜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향후 이제 시간을 조금 더 뒤로 봤을 때는 엑셀 기기랑 RF PCB와 관련된 이제 이익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인터플렉스 또한 이제 지금부터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호석 연구원이었습니다.